자, 이제 그 중에 전기 불꽃 에너지 공식이 있는데, E는 전기 불꽃 에너지, Q는 전기량이고요. V는 방전 전압, C는 전기 용량으로 봤을 때, 자, 이 공식은 E는 2분의 1 Q V라고 써도 되고, 2분의 1 C V 제곱이라고도 써도 됩니다. 그래서 이 공식 두 가지가 전기 불꽃 에너지 공식이니까 둘 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. 필기시험 문제만 나오는 부분이지만 필기 문제 나올 때 E는 2분의 1 QV가 나올 수도 있고 2분의 1 CV 제곱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둘 다 알아야 하는 공식이 되는 겁니다. 그 다음으로 정전기 불꽃에서 정전기 방지법 아까 말씀드렸죠. 처음에 접지할 것. 접지를 해야 정전기를 빼낼 수가 있다는 뜻이고 공기 중 상대 습도를 70% 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공기 중에 습도가 많다는 뜻은 수분을 가진다는 뜻이 되겠죠. 자 수분은 전기가 들어오면 플러스 마이너스로 일단 빼서 그 습도를 통해서 전기를 뺄 수 있다는 통하게 한다는 얘기죠. 그래서 그런 원리 필요 없고요. 접지할 것 공기 중 상대 습도를 70% 이상으로 할 것. 그 다음에 공기를 역시 이온화시켜라.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화시키면 전기를 통하게 하기 때문에 정전기를 빼낸다. 이런 뜻입니다. 근데 이 문제가 필기시험 문제에서 나오기도 하고 실기시험 문제에서도 이걸 70%를 묻기도 하는데 주의할 사항 중 하나가 우리가 시험을 여러 번 보신 분들은 그런 게 없을 수 있는데 처음 보시는 경우에는 실수가 많이 발생합니다. 특히 이런 문제들. 실수라는 건 문제가 어려우면 절대로 하지 않는 행동이겠죠. 어려우면 모르니까 실수가 아니죠. 그냥 몰라 틀리는 거고 아니까 실수하는 것인데 이 문제 중에서 자 다음 중 맞는 것은 혹은 틀린 것은인데 공기 중 상대 습도를 까지 읽었을 때 내가 아는 문제예요. 그러면 정말 희한하게도 70%까지만 눈에 보이고 그 뒤에 이상이라는 부분이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. 그냥 아는 문제라서 반가워서 답을 찍게 되는 거죠. 따라서 여기를 이상이 아니라 미만이라고 만들어버리면 잘못된 말이죠. 근데 희한하게 이게 안 보인다는 게 제일 큰 문제점입니다. 따라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혹은 시험 치실 때 문제를 정확히 읽어봐서 실수하지 않는 것만 해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. 그 다음에 마찰 및 충격 종류에 해당되고요. 산화열. 산소와 결합할 때 산화라는 말은 산소를 받아들인다는 얘기죠. 그때 만들어지는 반응열을 산화열이라고 한다. 이것들이 전부 다 점화원의 종류가 된다는 겁니다.